안녕하세요, 만옥입니다. 여기는 의령에 위치한 한우산이고요. 워낙 전망이 좋은 곳이라 많은 분들이 들리고 야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. 우선 주변 좀 둘러볼까요? 한 바퀴? 아무래도 저 풍력 발전 저게 상당한 멋을 안겨주네요. 저 아래 보이시나요? 저기 여기 얘인데 이쪽에 보면 정자가 있죠? 저기까지 차를 타고 올수 있기 때문에 얼마 소요되지가 않습니다. 정상까지. 그만큼 접근하기 좋은 곳이고요. 사방이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정말 멋진 광경을 자랑한다는 거죠. 오늘 날씨까지 도와주면서 좋은 것 같아요. 뭐 겨울이니까 추운 건 당연한데,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. 아까 전에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쳐놨기 때문에 아까 밑으로 잠깐 등산을 하고 왔습니다. 아름답죠? 갈대가 워낙 멋있습니다, 여기가. 신불산이나 영치산이나, 부산 근처에 있는 곳 중에 이런 곳들이 많은데, 그 중에 정말 아름다운 곳중한 군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언제나 해질 무렵에 와야지 딱 좋은 것 같아요.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해가 질것 같네요, 보니까. 저 아래 마을도 있고요. 여기가 만옥이의 오늘 베이스 캠프인데요. 헬기장이에요. 비상 헬기장인데 여기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. 한데 저는 저기 헬기가 안기 때문에 좀 구석에 쳐놨어요. 구석에 바로 모퉁이 저기 노란색 텐트 보이시죠? 저기 텐트를 쳤고요. 여기보다도 한 군데가 더 있어요. 저 밑에도 캠핑을 하고 있고요. 저기 보시면 차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캠핑하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좀 경치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겠죠. 사방이 다 산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별로일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여기 헬기장 지진인 것 같고, 워낙 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또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구석에 다 모두 치고 계시네요. 여기 아니고 제가 온 반대쪽에 가면 헬기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좀 작은 소규모의 헬기장인데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사진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.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? 아름다운 곳은 많지만 한국에 이렇게 사방이 다 트여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, 뭐 산으로 가면 다 트여 있는 건 당연한데, 와, 진짜 멋집니다.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왔기 때문에 많이 춥네요. 이렇게 다 텐트를 쳐 놓고 저희 이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기가 헬기장이고요. 다 보시면 다 둘레 저렇게 다 끝에다 다 치고 있습니다.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
저기 또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. 저기 명당 자리 차지하셨네. 네, 데크에 치신 분이 한 분 계시고. 저기는 길이네. 길인데 좀 저런 데는 그렇다. 오른쪽에는 역시 풍력발전소가 있고요. 그리고 저기 암석이 되게 멋진 게 있네요. 동그랗게 튀어나와가지고. 그리고 밑에 마을들이 쭉 있네요. 농업을 하는 곳인지 뭔가 저수지가 굉장히 많네요. 주변으로 텐트 있는 곳이고 아래쪽으로 또 마을이 있고. 워낙 또 겨울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여기. 또 밤되면 아예 안 올라오시겠죠. 지금쯤이면 안 올라오시겠죠. 해가 지니까. 저도 이제 텐트로 가서 여가 생활을 해야겠습니다. 아, 여기가 치사가 안 되는 곳이다 보니까 전투식량을 찬물 넣어서 불려놨는데 지금 한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한번 늦은 식사를 하러 가야겠습니다. 회사에 맨날 앉아있다가 진짜 날 풀리고 날이 풀린 건 아닌데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나오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진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. 이런 광경 보면서 밥 먹으면 끝내주죠. 끝내줘. 여기 저의 그림자가 있네요.